봉화군 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지역 현안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태백지역 물건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. 석포 주민들은 태백시 일부 의원들이 석포 영풍재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석포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치명적 도발이라며 앞으로 태백에서 단 한 개의 물건도 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봉화 석포 지역민들은 군청 소재지인 봉화보다 태백이 훨씬 가까워서 불매운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태백 상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